봄이 있으니까 좋고 어? 가을에는 산에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으니까 좋고 겨울에는 눈이 안 오고 얼음이 안 오니까 좋고 사실 다 좋지. 대한민국 뭐 세계 어디로 가도 명물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 사시사철 모습을 달리하는 매물도 그래서 오래 머물수록 매력이 더해진다는데요. 매물도의 또 다른 매력 탐방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매물도에서 어디서 뭘 먹으면 될까요? 매물도면 첫째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 맛있게 해주는 집이 이쪽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섬마을 토박이가 추천하는 매물도의 손맛. 바다를 곁에 둔 집으로 바다 밥상 구경 한번 가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요? 네.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따온 걸로 싱싱한 해물 따듬고 있어요. 돌멩이 같은 껍질 속에 부드러운 속살, 돌멍게라네요. 돌멍게는 아주 적은 양이라서 여기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이지. 진짜 신기하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서울까지 갈 물량이 없지. 여기서도 네. 여기에 있다가 없다가 그래. 향기가 참 좋죠. 일반 굴보다 네다섯 배는 크고 귀한 벚굴까지. 아직 알이 다 자라지 않았어도 크기가 보통이 넘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한 바다 향이 전해오는 자연산 전복까지. 진짜 비싸죠. 깨끗하게 손질해서. 곱게 썰어내는데요. 어찌나 푸짐한지 올리고 또 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돌문어는 살짝 데쳐내는데요. 여기는 바다 밑이 자잘한 돌들이 있는 잡밭이라서 네. 문어가 맛있어. 들어왔다. 여기는 저런 거 생기면 해도 떠가지고 그러고 다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어. 사람이 없으니까 모여서로 날마다 저렇게 잔치를 해. 도시에선 보기도 힘든 귀한 해산물 한 상. 매물도에선 일상이라니 참 부럽기만 한데요. 형님 참 오래 사이소. 그리고 요 형님은 자기가 직접 잡아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접시다 받쳐서 이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그 대접하고는 어른이에요. 예.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혼자 먹는 또 맛이 없다 이거. 어르신 먹고 놀아 먹어야 우리 좋지. 야 얘가. 나누는 마음이 있어 더 넉넉한 예. 시간. 물 좋고 뭐 오염 안 되고 뭐 공기 좋고 뭐 이 매물도 맛이 좋은 데가 있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매물도 오세요.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살이 담긴 넉넉한 일상과. 진한 바다 향이 머물수록 매력을 더하는 섬 매물도였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탁 찍으면 남이 된다더만 우리 영감이 요상한 취미에 빠지면서부터 나는 뒷전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응? 이거 나무뿌리. 나무뿌리? 남들이 쓰레기같이 여기지만은 나는 이걸 보물로 생각하고 주워오는 거야? 나무댁에 생긴 대로 사람이 뛰는 신용? 크릴라큰인가? 아, 이게 좀 다 어지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옳지고 생전 마누라한테도 안 주던 입술을 거기다 대기래요? 내가 나무뿌리만도 못하단 거지 지금? 여기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인천인데요. 아이고 밥 먹기 바쁘게 우리 영감 나갈 채비부터 하네요. 보물 찾으러 산에 보물 찾으러 가요. 산에 보물 찾으러 가신다고요? 아유 그런 게 있어요. 나만 아는 보물. 그럼 그렇지. 저 영반 또 땅만 보고 댕기는구만. 우리 영감이 땅만 보고 걷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 찾느라 그래요, 요거. 찾았다. 저 요상스럽게 생긴 나무뿌리가 우리 영감한테는 보물이라오.
죽은 나무 아니에요? 죽고 오래됐지만은 네. 이것을 내가 손질